다들 집중하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2월 1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발로 발로 미.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방금 우리 막 딱 들어올 때 뭐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소리 들리죠 방금? 삑삑삑삑 뭔 소리 여기서? 저기 안에 좀 비춰줄래? 네. 저기 제가 볼 때는 밑에 분명히 여기 옛날에 몇 자리였거나 시신이 묻힌 자리야 여기가.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맥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쌤 잠깐만 또 이상해요 또 이상해요 지금 또 이 집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혜아 쌤한테 한번 맞춰봐라. 어떤 사연이 있나 그 미션을. 사자기 빨이야. 여기 신의 기운이 강한 데가 뒤집어진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일반 작기의 기운이 아니에요. 깨끗한 천신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얘기. 뒤집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와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거라니까. 와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아니 지금 어떻게 하죠? 아 들었어. 쌤? 할아버지 목소리야. 할아버지요? 어 할아버지. 이 안에서 약간 이가 많이 없어. 좀 불편하신 할아버지 목소리야. 나가. 아 진짜. 아 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일단은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막 물 속에 잠겨 얼음 물 속에 잠겨 있는 기분이야. 일단 열고 들어가. 아 지금 뭐 열까? 여기는 제보자의 집. 이봐 깨끗. 어? 뭐야? 소리 들리죠? 쌤 소리 들리죠? 맞죠? 우리만 듣는 거 아니지? 네. 그치? 갑자기 진짜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와우. 진짜로 추워. 진짜로. 아니, 근데 봐봐. 이렇게 깨끗한데도 기운이 베스트 3 안에 든다니까요. 그냥 거미줄 뭐 이런 거 아닌데도 그렇다고. 네가 먼저 들어가. 아, 그럴까요?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해. 깨끗하니까 신발을 신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인이 못 느끼고 우리만 느낄 수도 있어. 아니 왜? 우리 딴방부터 보자. 딴방이요? 어. 조금 물어볼까요 한번? 저기부터? 예. 네. 계신계라우. 왜요? 왜? 아, 나 봤어. 아씨. 뭐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씨. 아, 쌤, 뭐요? 팔팔 했잖아, 씨. 야! 아씨. 어. 안 해. 안 해. 아씨. 뭐야? 쌤, 잠깐만. 쌤, 잠깐만. 저기, 진짜 장난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정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뭐 장난해. 아니잖아. 형 잠깐만. 형 방에서 보고 있어. 나봐봐. 아니라고. 잠깐만. 아,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이게 무슨 제보 받았는데? 문 한번 열어봤는데 거기 문 여기 아까 뭐? 아까 얘기했죠. 깃발이 신령님이 까맣게 덮인 집이야. 여기는 그냥 작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들어갈 때부터 저 할아버지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한 집주인이 할아버지예요. 아, 나 비추지 말고 잠깐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할아버지 맞아. 할아버지인데 여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치? 작년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여기가.
여기 가족 다 사는 거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 맞아요. 혼자야? 나 아니면 할머니? 할머니는 왜? 할머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할아버지 죽고 싶어서 죽은 데 아니에요. 어? 이 신의 벌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 무당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네. 여기 뭐 여기 가족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방 전체가 구렁이가 업이에요. 업 가택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까맣게 어? 원래 구렁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까맣게 타버린 흔적처럼 방 전체로 휘감고 있어. 그러면 신이 뒤집힌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이 흉가를 갔다 오면 비방을 치우고 이렇게 씻겨내면 되지만 신벌점 우리가 타격을 맞을 수 있어. 우리가 남의 신당에 함부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무당 선생님 신에 대해서 함부로 씹지 않는 이유가 그 신벌점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택신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원래 이 집터가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구렁이 업이 계시는 곳이에요. 신령님이 계시는 곳인데 뒤집어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내가 지금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나도 신발전 타격 받을 수가 있어. 그죠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저쪽 부위로 아까 전에 그쪽 부위로 방폭이 자꾸 되는 거야. 나도 처음 봐서 그 정도 방 전체를 휘감고 있는 원래 보통은 처마 밑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방 전체야 방 전체 그 방 전체 나 이 살짝 보이는 순간 닫은 게 그 대가리가 문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다이렉트로 맞아버리면 주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맞아서 갑자기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가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막 으름장 놓고 있는데 여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래 들어오자마자 아까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 아 여기 진망제가 오지 말라고 했구나 그게 사연이겠구나 해서 왜냐면 사연을 맞춰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건 알겠는데 구렁이 업이 저렇게 지금 신벌점 맞았고 뒤집어져 있는데 뱀 여러분 뒤집어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배 쪽에 그게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 방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원래 방송하던 스타일대로 하시고 혹시라도 뭐 있으면 내가 뒤에서는 내가 당사자는 아니니까 저 정도는... 뒤에서는 봐줄게. 네 그렇게 뒤에서는 봐줄게. 그리고 어쨌든 그 방은 나는 안 들어가. 네. 지금 이 방인 것 같은데 이 방은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아씨 화면 라이트 비추니까 안 되네. 할아버지 서 있어. 저기 좀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쪽 방향으로 할아버지가 지금 서 있어. 근데 진짜 무서운 얼굴로 하고 계셔. 자 지금 아까 이쪽 방만 빼고 제가 앞장서서 혜아 쌤이 저를 뒤에서 서포트 좀 해주시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는 건너뛰고 쌤 지금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러면 나 밖에 있을게 갔다 들어갔다 나와 나 밖에 있을게 나 안 들어. 네 그럼 쌤 좀 빨리 갈게요 잠깐만. 일단 끄게 됐어요. 잠깐만 주세요. 일단 저 전기를 일단 그냥 껐습니다. 뭐가 있었어? 네,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시계도 있고 한데. 쌤 일단. 너무 안 좋다. 열지도 마. 그쪽 방에 할아버지 있어. 이쪽 방이요? 안쪽에. 그럼... 들어가면 할아버지 있을 거. 계세요.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안쪽이요. 지금 안쪽 여기 말씀하시죠? 이쪽에. 아까 잠깐 들어가서 그랬어야 되는데 안 올릴 것 같아. 할아버지. 좀 따뜻하게 들어가고 땡겼어요 지금. 아이 할아버지
아씨. 할아버지 계시지? 네, 뭐 사진, 영정사진 같은 거. 아, 왜 영정사진 왜 처리를 안 한 거야? 저쪽 가라, 저쪽. 저쪽이요? 저기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와, 잠깐만. 와. 정신 차려. 네. 여기는 아주 그냥 뭐 수익이 완전히 그냥 수익자리. 아, 뭐야. 와, 잠깐만. 와, 잠깐 손. 아. 쌤. 와. 아. 아, 와,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아니, 아니, 지금 손이. 아, 무슨 뭐. 아, 막 비트 틀려요. 아까 그 문 열은 손이지. 아, 예. 아, 잠깐만. 아, 나와. 일단 나와. 와, 손. 야, 내가 저번에 안 됐다. 이거 수. 아, 저번 갔다 오고 나서 토 더 쏠리고. 아, 쌤 괜찮아요. 어, 좀 낫네, 이제 좀. 와. 어, 진짜 예민해, 나. 손 완전 갑자기 막 경직된 것처럼 막 완전 꼬여져 버린, 막 경직된 것처럼. 뭐 딱히 만진 거 없는데. 이번 문고리 만졌잖아. 아. 어, 뭔 소리야, 잠깐. 뭐야? 아, 저기 할아버지 있는데. 어? 뭐야? 저 할아버지 있는데요. 지금 이 방 다 입국컷이야, 입국컷. 대문에서도 못 들어오게. 방문도 못 열게. 다 입국컷이야. 저기 한번 다시 들어. 와, 할아버지 움직이네? 여러분 혹시 불빛으로 보이나? 어. 에이, 여기 뭐, 뭐지, 홈불이라고 하죠? 보여요? 혹시? 또 나만 보이는 거지? 네,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나만 보이는 거지? 어. 와, 잠깐만. 자, 그걸 이제 공개를 할게요. 이제 공개를 할게요. 여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생긴 거예요. 저 CCTV는 움직인 물체가 있으면 이게 잡히고 막 그런 그거거든. 우선 보시면은 뭔데? 빛이 보이죠? 이거. 어, 이거 할아버지네? 어. 할아버지잖아. 보이죠? 잠깐만. 예. 할아버지 하고. 얼굴이네. 할아버지 얼굴. 어? 보이시죠? 어, 움직이는 아. 거 찍혔어? 그래, 이거 잡히지가 않아, 이거 원래. 제 생각 뭐 동그란 LED 반사판이 아니라 지금 빛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엄청 그 이글이글거려요, 이거. 그 할아버지 얼굴이요? 이글이글거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로. 요, 보인다. 주인이 보낸 거라고. 아니요, 도깨비불하고 달라요, 여러분. 홈불. 날짜 보여요, 이거? CCTV? 언젠데? 그, 홈불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연락 온 거예요. 6월 25일. 때문에. 와, 6월 25일 하필? 와. 또 들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시죠, 쌤. 네. 남한테 피해 안 해도, 누가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지. 와. 아. 있어요. 잠깐만, 이제는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가 봅시다. 계속 저쪽만 비치고 있네. 계속. 아, 여기만 못 죽었어. 와.
맞네. 이 집의 모든 것을 건드리지 말아. 모든 것을. 아따, 진짜 이게 왜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깊으시지? 어? 저기 뭐 종교. 이런. 아, 여러분, 제가 특정 종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렁이 업이 터주신이 계신 곳인데 이렇게 개종이 돼버리면 토속신앙을 이렇게 모시다가 어떤 종교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변화가 생기면 신벌전이 나려. 생각해봐요. 이 가택을 지키고 터를 지켰던 신령님인데 갑자기 다른 신에게 뭔가를 다 바치고 뭐 염원하고 하면은 기존의 신령님들이, 그래서 뱀도 이렇게 구렁이도 뒤집어진 형상인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들어올 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신 깃발에다가 검은색 사자 깃발이 나온 것은 신의 벌전, 신의 노여움, 신의 울기, 화기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상신, 터주신, 조왕신, 측간신, 문간신 전부 다 신을, 가택신을, 가택신이 이곳에 업이 들어오면 구렁이 업이든 두꺼비 업이든 족제비 업이든 집안에 업이 들어오면 그 집안은 되게 이렇게 잘 살게 돼요. 자손들도 잘 되고. 근데 그 업을 한번 화나게 했다 내지는 이렇게 종교가 개종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벌전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가시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이 돌아가신다던가, 예, 예. 자손들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발달이 좀 느려진다거나, 여러 가지로 벌전이 내려요. 할아버지가 이 집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요. 근데 그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강해진 거예요. 이 집은 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 아까 그 대문을 넘어올 때도 집 터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 집에 대한 애정이나 이게 굉장히 강해요, 지금. 여기는 흉가는 아니지만 신의 벌전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보통은 혼뿔이 잘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든지 원한이 있든지 그게 혼뿔로 보여요. 이제 가보시죠. 아직 방이 많은데. 지금 이 방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기 기운이, 어떻게 기운이 자꾸 새어 나와요? 지금 새어 나와. 왜 그쪽에서도 새어 나와? 뭐 서 있는 거야? 잠깐만. 나온다.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나요? 아, 잠깐만. 와, 미치겠다, 손. 왜 그러지? 아까 저 계속 계신가요? 와, 쌤, 이게 막, 와. 쌤 괜찮으시죠? 밟으면 어떻게 돼요? 쌤 이거 잠깐만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게 저는 아, 근데 이 카메라가 지금 자꾸 막 이 팔이 막 지난 것처럼 막 엄청 팔이 자꾸 돌아가. 아까 문 열었어 그래. 아, 왜 문을 열고 그래.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볼 때랑은 안 움직여. 근데 우리 같은 무당이나 영안이 띄었거나 신까물이거나 신구멍이 열린 사람한테는 다이렉트로 이게 타격이 온다고. 아, 나 지금 팔. 저기 뒤에 대나무 숲 보여? 대나무 숲? 대나무 숲 보여? 와, 여기 다 대나무야. 귀신들이 걸리는 거야. 저기 뒤에 다 대나무. 신장대 이런 걸 대나무로 만든단 말이야, 귀신 부를. 아. 예, 쌤 괜찮습니다. 쌤 괜찮으시죠?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쌤 뭐 머리 가지 마시고. 저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쌤을 예, 저 믿으십시오. 제 뒤만 따라오세요. 조명을 꺼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아, 저기 다 있잖아. 저기 다 있잖아. 이 안으로 다 침범한 거야.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지푸라기. 어? 재웅인형. 응, 그거 지푸라기로 원래 그렇죠, 그렇죠. 집으로 만들죠. 거기에 혼이 잘 들어. 와. 귀신들이 지푸라기, 대나무. 저주인형, 뭐 부두인형, 뭐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아, 그래서 지푸라기를 좋아하는구나. 우물우물. 내가 수맥자리가 흐른다고 했지. 갑자기 저기만 흔들려, 저기만. 그러니까. 그래. 저기만 흔들려. 다른 데 안 흔들리잖아. 어? 다른 데 흔들려? 아니 저쪽에서 봐봐. 바람이 저 안은 저기도 흔들려? 아유 지금 바람 안 불어요 여러분. 오 신정이 어어 오 신정 가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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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